남가주의 가솔린 가격이 결국 3달러 60센트를 넘어서면서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한인타운 내 조그만 공원이 들어섰습니다. 그 이유를 집중 취재했습니다. 정부가 1%의 다운페이먼으로 주택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LA를 방문했습니다. 앞으로 미주 지역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입니다. 토요타가 또다시 270만 대를 리콜합니다. 악셀레터 페달 오작동 문제로 보입니다. 하고 있습니다.